안녕하십니까, 성수경입니다. 김성기 목사님을 만나서 예언을 들으면서 저희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코인을 하게 됐어요. 잘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그래서 굉장히 빚이 많이 져 있어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이제는 코인을 한다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예언하시고 한 3일? 한 얼마 안 돼, 일주일 안쪽에 남편이 3일 후에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 예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고 바로 이제는 그것이 결과로 이렇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볍게 보이지만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솔직히 저도 예언자로서 이런 예언이 쉽지 않아요. 맨날 방콕에 방 안에 계시는 분인데 나가게 될 거다. 안 나가면 못 잘게요. 예언자는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음성을 듣고 진짜 담당이 선포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뭐 예언이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남들이 쉽게 보이지만은 야 이거 믿음 없으면 못해. 내가 정말 한 해 일할 일을 점초마다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발표하고 거의 다 많이 일어졌잖아요. 요즘 안 하죠 제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거 한다고 돈도 안 들어오고 누가 나한테 뭐 감사를 못하고 내가 뭐 이제 김정일 죽을 거라고 1월달에 11달에 죽었는데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뭐 감사한 금을 합니까? 솔직히 나는 1년간 부담이 돼. 언제 죽나 저거.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월드컵 4강 그 예언하고 다 죽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하고 역전승했지, 뭐야 스페인하고 승부차이 갔지, 같이 성도들하고 보는데 예언을 했으니 생각해보세요. 끝날 때까지 초죽음. 단반자 끝나고 이겼을 때 기쁨은 진짜 배가 됐죠. 그래도 집사님 집에서 같이 받았던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게 예언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진짜 제가 볼때 성순경 우리 전사님은 순종 잘하시고 그때도 좀 정성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걸 아셔야 돼. 어떤 저한테 뭐 목사님 좋은 예언 해달라고 제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하나님 주셔야 선포하는 것이지. 이분은 좋은 예언 받으신 분들 좋은 일을 좀 믿습니다. 기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